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비용을 절감하고 첫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100단계 이상 차체 공장에서 신세계의 장비 주력 SUV 및 픽업 디자인에서 500개 이상의 부품을 제거했습니다. RJ 스카린지 리비안 최고 경영자는 제조 공정을 재조정한 결과 벤의 재료 비용이 35% 절감되고 다른 라인도 유사한 규모가 절감됐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. 그는 지난 금요일 일리노이주 노멀에서 열린 공장 견학에서 리비안의 전기차 제조 비용이 극적으로 개선됐다라고 밝혔습니다. 리비안은 2009년 설립된 이후 분기별 순이익을 낸 적이 없으며 1분기에 15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. 하지만 현지 시각 24일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은 비용 절감에 성공, 올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주가가 7% 가까이 급등했습니다.